좋아, 가봅시다. 레디맵이라 거의 식구는 아닐 것 같고. 어우, 무섭네. 일단은 발전기 바로 돌리는 거, 이건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그? 스크림? 안쪽으로 싹 들어와서 때리면 안 돼요, 이거. 게이지 못 빨죠, 이렇게 하면. 가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도망가는데. 물소리인가 이거? 불초 소리가 아니야? 오케이. 자, 천천히 루인을 찾아봅시다. 루인 찾아지, 루인 터지면은 바보 되는 세팅이네. 토템 하나. 원, 토템 투, 토템 쓰리, 토템 인디언. 4 토템, 5 토템, 6 토템 인디언, 7 토템, 8 토템, 9 토템 인디언. 뭐예요?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말고. 아, 이거 드럽게 안 보이네. 지나가다가 원래 그쪽 구석에 이렇게 샥 이렇게 해서 토템이 하나씩 모여야 되는데, 두 개. 발전기 돌리는 게 낫나?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아, 진짜 하나 더 보면은 60% 확률로 내가 찾는 건데. 딱 하나만 더 보자. 세 개째, 와우, 없어요. 하나만 더 보자, 진짜. 아,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봤는데, 설마 그거를 못 찾겠니? 설마. 자, 또 우리 업계로 소문 났지만 그렇게 개 노답으로 없진 않아요. 아닌 것 같고. 어디야? 여기 이제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데 소리로 듣는 거예요. 돌아왔네. 네 개째. 와, 진짜 너무하네, 정말. 하, 정말 왜 그러냐, 진짜. 뒷목 잡혔어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방송 일정 이거 끝나고 작성할게요. 진짜 너무한 거 같아. 거의 죽었네, 진짜로. 거의 죽고 0킬이지, 이거. 뒷목 잡혀서 갑자기 싸해지긴 했는데,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절대 못 때려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 살리기는 진짜 애매하겠다. 당하겠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말이에요. 조선시대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맞으면 살려줬어. 이게 베스트긴 하죠. 이게 베스트예요. 그래, 세종대왕님이었어. 와. 돌아갈까요? 아, 대법관님 감사합니다. 왜 그냥 쳐맞니? 이리 와봐! 가자, 가자! 아이, 구출작전 가야겠구만! 오, 뭐야. 그거 썼네. 신기가 아니라.
그럼 됐어. 이러면은 풀렸다. 필살기를 쓰자. 2층에 있는 걸 거야, 루인이. 짐작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뒷목 잡히기 쉬움. 너는 절대 안 된다, 임마. 내가, 어? 거원 식구 장인이요. 거원 식구 상대 장인이요. 내가 51분 동안 여기서 놀았어. 그때 특훈을 했지. 안 통한다니까? 안 통한다니까? 다 놀았어. 여기 갈 거야.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거원 식구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아. 이거 진짜 잘 돌아야 될 거야. 이거 너 아웃코스 돌면은 거리 안 좁혀진다. 이제 아웃코스 돌고 있어 지금. 절대로 안 통한다. 아웃코스 돌지 말라고. 딱 붙어서 하라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살구의 하루. 살곡은 대단하네. 살곡은 최고라네. 오늘은 무엇을 할까.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선방지추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살곡의 하루. 살곡은 대단하네. 살곡은 천재라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케이! 성공! 어려운 발전기, 가운데 중앙 발전기를 해버렸다. 식구 불쌍해. 뭘 불쌍합니까, 또. 살해나는 녀석인데. 장마의 사이코패스가 뭐가 불쌍합니까? 제가 또 이제 저런 거울 식구 상대로 아 저기 돌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돌려가지고 어그로 끌게 하고 하지 상대가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정말 장인입니다 장인. 옛날부터 그랬거든. 엄마가 하지 말라고 다 했거든. 살구는 위협단에 살구는 청년쯤에 게임하지 말라면 게임했고. 절대 못 잡아요 이거. 죽어도 못 잡습니다. 앞으로만 가도 못 잡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나오면 뒷목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맞아도 뒷목 각은 주면 안 돼. 야 여기도 저기 올 곳이 많아서. 도망가! 왔어. 까마귀 날았어, 까마귀. 갑자기는 까마귀가 날았다? 싸배 맞아. 아! 까마귀! 까! 이거 뭐 자체적으로 고양이 달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생존자는 몇 시간 정도 해야 필수컵 다 모으나요? 얼마 안 해도 돼, 생존자는. 필수컵이 별로 없어요. 너 나 안 통한다. 너 나를 공격하려 그래? 내 인마 눈치 맥다냐 인마. 나 자체 고양이 퍼. 내 눈치가 여기서 7400시간을 굴렀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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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잖아. 아니 말을 해야지 마.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방팍 무조건 이거든요. 한 방팍 견제합시다. 아! 까! 까! 오케이 도망가. 그놈하고 뭐 있었다 방금. 진짜 죽는다 쟤. 까! 잘했는데 걔가 잘했네. 근데 걔 잘한 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걔가 잘한 거였네. 아, 버그로 매질이 안 됩니다, 님들. 버그로 몸이 걸리는 순간 철괴 해가지고 이게 돌덩이가 돼요. 데드 카이. 데드 카이. 까마귀 날자 살고 떨어진다. 아니 개 잘했는데. 아니야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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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Get out! 나가 친구들. 과연 그들은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명이 죽어있다! 살아있다. 아, 한 명 부쉈네? 나 왜 자살했어? 호구됐네? 그래도 자체 까마귀 폭을 잘 보여줬다. 킬러에게 개빡침을 선사를 했다. 이거 노퍼가 아닌데 버그입니다. 재밌었구요. 돈 잘 거면 준고, 빡치기 싫으면 방고. 둘 다, 돈 벌 거면 준고 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방고 하는 게 맞겠다. 자, 갑시다. 맞아. 그런 게, 뒤에 추천 같은 게, 꽤 애매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이거 빨간색 옷이 어울려요. 파란색 옷이 어울려요. 이런 느낌이라서. 진짜 애매해요. 아, 무궁물 버블티님. 아, 심해 초등학교 보고 싶어요. 미션 성공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시 초등학교. 여기는 되게. 색적은 되게 간단하. 그냥 여기다가 그려놓으면은 끝이라서. 오, 로이니치 너무 좋아. 이거 박살 내야 됨. 요거는 까마귀 소리 바뀐가 본데. 누가 먹었어? 터트리려는 거구나. 안 돼! 넣으면 무조건 안 돼. 각 보고. 능력 쓰고 갑시다. 쫄 수도 있어요, 이거. 원거리 공격 날라올까봐.
죽여버렸고 둥둥. 이거는 속죄우리가 아니라 그냥 걸게요. 이러면은 반반이네. 하나 돌렸으니까 반반이고 박살내버리고 여기는 안 뚫을게요. 이쪽은 가는 길 막아버리기 위해서. 뚫린다 여기. 살렸어. 한대. 오, 확 틀어서 잘 뺐다. 아, 이거 바로 나가면은 거리가 좁혀져서. 평타. 안으로 넘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난 인코스 탈 수 있거든요. 피했고. 얘는 계속 피하는 스타일. 주타이. 이거 보내자 바로. 다치고 아 환자였구나. 아 근데 돌아가. 아 발전기 돌. 어차피 저기도 돌아가고 여기도 돌아가는데. 잠깐만 이쪽이잖아. 아닌가? 죽었고 보내고 그냥 밀어붙이자. 이거 계속 공격 밀어붙입시다. 이거 네 살렸고. 일단 평타인데 평타 두 대에 고통 걸리고 1픽 터널에 가냐. 안으로 들어갔어. 다이 너무 티났고요. 빨리 박살내고 속전속결. 루인이 찾기 어려운 맵이라서. 아니네, 찾기 어려운 맵이 아닌데? 왜 살아있지? 아까 발견하지 않았나? 발견 못했나 본데. 아 근데 돌아간다. 나도 압박을 최대한 하고 있는 건데. 자 1픽 잡는 게 관건이겠네요. 여긴가봐. 일로 온거 보니까. 여기 박살 내놓고 풀피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1픽 죽었어. 바로 피었나보다. 나이스. 이것도 바로 보내버릴게요. 속전속결 먹히고 있는데 이 위층인데 심장소리 두근대근대이니까 못 뚫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살린 게 아니라. 여기 사람
이거 인코스로, 이게 인코스거든요? 오케이. 아, 실수. 더 꺾었어야 되는데. 안 맞았고. 나이스. 바로 보내버리고. 돌린다 저거. 저 끝에 거 막아줘야 돼. 어우 바쁘다 바빠. 바로 구했어. 그러면은 바로 최종 판결이죠. 최종 판결 사형. 게임은 터졌고요. 나 그거 아까 위치 방금 보였었는데 일로 내려간 거겠지? 아 루미날론이 살아 살아. 루인을 여기 있는 걸 못 봐가지고 아무도 못 봤나 이거를? 버그 자리인가? 안 부서지나? 일단은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게임은 여기서 스탑이고요. 끝났고요. 대구 찾고 잡아 죽이면 된다. 왜 이제 터졌어? 터졌다. 내려갔고. 아닌가? 내려갔어. 둥딩동 둥딩동 둥딩동. 여기도 하나. 아 개비. 그럼 미리 했었어야지. 근데 걸렸어요. 자리가 꽤 멀어서 천천히 인코스로 따라갑시다. 뭐지? 아, 헤부터 잡자. 전파에 못 죽였으니까 연파를 잡아야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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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안 돼. 그래. 몰랐어요. 근데 이맵 한정임. 이맵 한정임. 삼 상대가 내가 능력 쓰는 것조차도 잘 안 보이니까. 자 천천히 개구를 찾아볼까요? 개구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나. 불굴일 수도 있고. 개구 먼저 찾자. 그게 맞겠다. 하지만 발전기 제대로 못 돌릴까 저 사람들. 둥둥둥 둥둥둥. 다시 어그로를 끌고 싶나봐. 학습력이 있는 친구네요. 멍청했으면은 아까처럼 또 당했겠죠. 학습능력 있을 줄 알고 이번에는 공격을 안 했죠. 찾았다. 궁. 일로 가자. 자, 죽음의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피하면 이득? 아, 피하면은 본전, 못 피하면 망함. 지옥의 그 자리. 아까 그 사람 죽은 데 자리냐? 뭐.
마무리입니다. 피하면 본전, 못 피하면 사망. 이렇게 해서 마무리에요. 킹각두가 여기서 진짜 쎄. 안돼 기다려, 아직 죽지마. 이거 두 개 더 부숴야 돼. 안돼 내 1조. 재밌었습니다. 8만원. 어, 이 픽도 있었나? 그거 저기 바람의 상처 졸라 아프대.